레드 안 해도 계속 어차피 다이아 만나니까 굳이 레드 안 돌려도 되는데. 그 친손이 괜찮을게 하다가 빡치면 그냥 나가도 되잖아요. 점수에 연연하지 않아도 되고. 마음이 편해요 친손 돌리면. 아, 저 이거 트리플 가는 빌드가 아니에요. 트리플 가는 빌드가 아니니까 트리플 안 가죠. 이거 이 빌드 트리플 먹는 빌드 아닌데. 저보단 원래 운영이 자신 있었는데 공허에서 나서는 운영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공에서 나서는 그냥 앞마당 뽕이에요. 저거 그냥 안돼. 어떻게 트리플 먹으면은 이길 수가 없어. 가스를 좀 많이 먹었다. 아니, 그 간문을 좀 일찍 늘렸어야 되는데 암기 드랍을 좀 신경 쓰다 보니까 간문이 좀 늦게 늘어나서 아까 돈이 한 1500 남았던 거예요. 원래 그때 간문 8개까지 늘려야 되는데 못 늘렸던데. 건설 로봇이 안 따라오네. 일단은 성값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얘기하면서 이걸 눌러보긴 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 나왔을 거니까 경찰을 가고 로공을 올릴게요. 아씨 빨리 돈다. 씨 오, 나이스 샷. 거기다가 분수공장. 공장 못 내리지. 근데 내가 저기다 수정통을 왜 지은 거지? 미쳤나 본데? 전화 건 줄 모르고. 어, 왜 기술실이 달렸지? 왜 기술실이 달렸을까요? 궁금하다. 왜 기술실이 달렸을까요? 너무 궁금한데? 포탑은 뭐지? 일단 살려.
문배 이런 데 씨 일꾼이 없고 앞마당에 우린 처맞는 건가 나? 아 맞다 포탑이 있었는데 그냥 보냈네 가졌어 요 질겜 유저일지 또 지켜봐야죠. 어떨지는 간색서 이제 그만 뽑자. 잡았어. 어쩐지 병력이 없더라. 파수기를 안 뽑았네. 여기 보느냐고. 아, 마당 뽕이네. 트리플이, 트리플은 있긴 있는데, 막, 너무 늦다. 얘는 무선핵으로 막을 수 있겠죠? 이렇게 무선핵으로 막았고 트리플 겁나 늦게 먹네. 다이아가 아닌 것 같아. 이거 너무 못하는데. 그냥 막 다 꼬라박네 와서. 이거 다이아가 아닌데? 이 사람 어떻게 다이아 달고 있지? 이거 실버 아니야? 트리플 먹는 타이밍도 너무 늦고 이거 실버 같은데? 부족인가? 01호밖에 안 됐고요. 우려선은 많고 그거 왜 뭐 별다른 게 없는데? 적에게 우리 분노를
와 역시 불곰이 세긴 세다. 내 사도 다 죽었어. 거신 진짜 쓰레기네. 근데 쓸 게 거신밖에 없다 지금. 테크 이미 타버려서. 뭐 보였다. 아 뭐야 트리 뭐 세방향 견제가 와버리네? 이건 또 뭐냐 갑자기? 여태 못하다가 왜 갑자기 이 사람 왜 이래요? 일단은 막았어. 일단 세 방향은 막았어. 어쨌든 저 사람은 병력을 다 던졌네. 일단 세 방향인지 이렇게 깔끔하게 막아본 적 처음인데. 웬일이래. 오늘따라 이렇게 미니베이비 막 눈에 쏙쏙 들어오지? 현재 병력이 트리플이 없더라고. 근데 보이기사 해방선이 좀 있는 게 조금 까다롭긴 하겠다. 추적자가 없어서 그냥 트리플 견제만 좀 하다가. 그냥 빠지고요. 이제 깨고. 해방선 준비하고. 공기업 반역했고. 본진 밑에 있던 추적자 깜매 이거 꺼냈어 여기 있던 거. 아니, 근데 오히려 걔가 있어서 그나마 막았던 거 같아. 아, 나도 있는지 몰랐었어요. 이러면서 그냥 폭포함 4개씩 뽑아야겠다. 고위기사로 넘어갈까 했는데 폭포함이 나을 듯. 어차피 저 사람도 해방선을 계속 모으고 있고. 지금 당장 온다면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긴 하죠. 지금 뭐 없으니까 뭐 아무것도. 네, 다행히 지금 당장 오진 않네. 어차피 폭풍함은 인구수 4에다가 금방금방 나오니까 시간만 있다면. 아치 개자식 갑니다에 간직선을 끊다니. 이거에 가스를 다 먹겠어. 인공지옥 어딨죠? 해방선만 처리할 수 있는 폭포함만 쌓이면 될 것 같아. 근데 우네. 어차피 폭포함은 나오고. Thank you.
뭐야? 미쳤나봐. 사람 게임 이상하게 해. 폭탄이 너무 막내인 줄 알아. 갑시다 이제 끝을 내려. 수비가. 어 근데 모소네기? 모소네기 언제 죽었죠? 폭탄 너무 많이 눌렀다. 부탁이 탐사정 죽어도 상관없기는 한데. 무선애기 다시 뽑으면 되고. 일로 가서 먹자. 어차피 먹었다. 먹을 만큼 먹었다. 이게 맵이 너무 병력이 엇갈리게 만들어 놔가지고 자꾸 휘둘려놔. 무료선이 빠졌는데. 되겠다. 이제 어택 땅이다. 무슨 해금이 안 나오죠? 강자포 돈 아까워. 저 원래 강자포 잘 안 짓는 성격이어가지고 이 사람 부종인 것 같아. 그렇지 않은 이상 이런 실력에 다이아 못 올라올 텐데. 무작위기 전에.